네,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이 너무나 많으시죠? 어떻게, 구정은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십시오. 원소 백열한계의 신지식 앵정호 박사님 강담사 일본 자료 계속 말씀드리는 중에 이제 102번까지 왔습니다. 102번. 아, 몇개안 남았죠? 9개 정도 남았습니다. 자, 노벨리움이라는 NO로 되어 있습니다. 노벨리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957년에 스웨덴, 영국, 미국의 연구소 팀이요. 스웨덴의 노벨 물리학 연구소의 중이온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해서 탄소 질량수 13 이온을 244 질량수 퀴륨이죠. 퀴륨에 조사해서 102번 원소를 얻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대학의 C보고 등의 그룹이 추가 시험을 했을 때는 확인되지 않았답니다. 1958에 C보고 등은요, 중이온 선형가속기를 사용해서 탄소 이온을 퀴륨에 조사하여 질량수 254 반감기 2.3초에 102번 원소를 얻었는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구소련의 연구자도 102번 원소의 생성을 보고하였고요. 원소명은 이들의 그룹들이 합의해서 노벨 물리학 연구소 이름을 붙인 노벨리움 연구소 이름으로 채용되어졌답니다. 이 원소명은 물론 스웨덴의 과학자 노벨에서 연유된 것이고요. 노벨리움의 동위처는 질량수 250부터 255까지 이들까지 핵종이 알려져 있고요. 가장 긴 핵수명 핵종은 가속기를 사용한 질량수 244, 246, 248의 퀴륨. 플루토늄, 우라늄 등의 핵종의 이온을 조사하는 것에 생성되어지고요. 악티노이드의 노벨륨은 주기표상에서 상응하는 아테노이드의 이트르비움과 동일하게 이가와 삼가의 산화상태까지만 이가 쪽이 안장하다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노벨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이 자료는 말씀드린 것 같이 원소 101개 신지식 앵종홍 박사님 강담실 원자료 102번 101개 중에서 이제 9개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